그래. 오늘은 이제 어저께 확률 변수를 2절에서 했고 이제 확률 분포 그 중에서도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는 확률이 어디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명시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엔 도구인데 아래 그림은 여러 확률 분포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 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대표적인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가 어떤 종류의 값을 가지는가에 따라 크게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나누고 이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베리에이트 확률 분포 같은 것이 요 두 이산 확률 분포도 아니고 연속 확률 분포도 아닌 경우입니다. 요 확률 분포들의 중요한 예들이 다음과 같이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또 베르누이드 디스트리뷰션 뭐 등등 뭐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뽀아성 또 노멀 디스트리뷰션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뭐 등등이 있는데 요 중에 중요한 여기서 보면 표에서 보면 이렇게 막대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산 확률 분포의 예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꽉 이어져서 그림 그려진 이 아래쪽들이 이제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식이 관계가 이 화살표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서 가져왔어요. 먼저 3장 1절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진 이산 확률 분포의 예로는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뽀아송 분포 등이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이들 이산 확률 분포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B of 1P로 표시하는데 이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트라이얼은 1회 시행의 결과가 성공 또는 실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나오는 그런 실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면 성공 뒷면에 나오면 실패라고 만약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동전 던지기는 바로 이 베르누이 시행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를 확률 변수 X로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성공한 결과를 1, 실패한 결과를 0으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성공할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P의 X승 곱하기 1-B의 1-X승 이렇게 X가 X일 확률은 캐피탈 X가 리들 X일 확률은 바로 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X는 0 또는 1인 경우입니다. 이때 이 확률 변수 X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이렇게 표시할 때는 B of 1P 하고 대응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X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요 경우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은 간단하게 E of X equal P, V of X equal P 곱하기 1-P가 됩니다.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 expectation에 대한 계산 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 확률 변수 X를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온 결과라고 하면 1이 나오면 X equal 1이고 그 외에 숫자가 나오면 X equal 0인데 X의 확률 분포를 구해보면 X의 베르누이 분포, 그러니까 X가 이제 먼저 주사위니까 확률 분포가 뭐에 따르냐면 한 면이 나올 확률이 다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B가 1회고 P가 하나, P, 8% 각각이 나올 그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B의 1하고 6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따른다고 쓸 수 있고 그렇다면 확률 분포는 이 식에서 P of P의 X승 곱하기 1-P의 1-X승에서 여기 P는 6분의 1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6분의 1 X승 곱하기 6분의 5의 1-X승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확률이고 네, 그렇죠. 베리언스고 요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확률, 실제로, 6분의 1, 요 값이 뭐가 나오냐 계산해보면, 여기서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이 5분의 6하고 1분의 6,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거를, 베르누이,
디스크립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요 같은 값이 나오죠. 0.8, 0.16으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세이지 코드고 요거는 R 코드입니다. 요걸 직접 구할 수도 있고 R 명령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각각 0, 1이 있는데 여기서 b of 1 6분의 1이니까 1 6분의 1로 이렇게 커맨드를 단순화시켜서 요 식이 요 세이지 코드, 저 R 코드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 베르누이 이렇게 같은 값이 바로 구해지죠. 즉 b of b of 1 6분의 1이면 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서 0과 1이 있을 때 그 1 6분의 1인 경우에는 바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보통 통계에서는 이렇게 요렇게 직접 수식을 집어넣기보다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냥 바로 주어진 수치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게 구합니다. 자, 그 다음 이항분포는 B of NP로 표시되는데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 N번의 베르누이 시행의 성공 확률 분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N번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N번 했을 때 성공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이 시행을 N회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X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N choose X 곱하기 P to DX 곱하기 Q to DN-XX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 플러스 1은 P 플러스 Q는 1이고 X는 0부터 이제 N회니까 이렇게 N번까지 쓸 수 있죠. 요렇게 요때 요 식을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은 N회 독립적으로 반복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확률분포가 만들어지고 이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 of NP를 따른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B 대거 B of X가 이제 B of NP를 따른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 N이 1일 때 한 번 던질 때 그때 이항분포가 바로 베르누이 분포인 스페셜 케이스인 B of 1P하고 같아지죠. 여기서 N을 1로 추즈하면 그러면 아까 봤던 베르누이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항 분포의 특별한 경우가 베르누이 분포인 B of 1P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한 모집합의 피본을 비복원 추출 리플레이먼스터 하지 않고 샘플링하는 하거나 또는 유한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 그러니까 반복을 허용해서 추출하는 그런 경우에 각 시행이 이 베르누이 시행의 조건을 만족함으로 우리가 이항 분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항 분포인 경우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은 v of x는 np로 p가 n번 나타나는 거니까 v of x는 np 곱하기 1-p로 그래서 q가 p 플러스 q가 1이니까 여기 요걸 q로 리플레이스 하면 npq로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이항분포의 경우는 모수 파라메타가 p와 q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p가 q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치우친 이런 형태고 p가 q하고 같으면 완전히 대칭인 이런 모양이 되고 p가 q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20회 시험했을 때 각각 P가 0.2, 0.5, 0.8인 그런 이항분포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택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B of 150에 0.3인 모집단에서 표본 100개를 추출을 하려면 여기 우리가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100개를 추출할 때는 다음과 같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사이즈는 100개를 표본을 150개의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표본 중에서 확률을 0.3으로 해서 표본 100개를 추출하는 명령어가 이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 보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러면 숫자들을 이렇게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100개를 고른 거죠. 여기서 1부터 31개가 여기 있고 32번부터
62번까지가 있고 63번부터 93번까지가 있고 94번부터 100개까지 여기 100개 숫자가 이 숫자를 배열해 보면 그 숫자에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100개 뽑은 것이 이항 분포에서 랜덤하게 골라온 그런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공부할 때 그 우리가 이항 분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항 분포 따르는 분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해서 활용합니다. 자, 이 예가 왜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이항 분포가 왜 중요한지를 다음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도시의 시민 중 30%만이 대중교통에 만족한다고 한다. 만약 이 도시 시민 20명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이들 중 3명 미만의 시민이 대중교통에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 또 6명의 시민만 만족할 경우를 확률을 구해라. 또 10명 이상의 시민이 이 대중교통에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시민 20명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만족한 사람의 수를 X라고 하면 이 X는 이항 분포 B/B 20에서 0.3, 20명에서 이 30%만이 만족하니까 요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요 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즉 첫 번째 질문은 3명 미만이니까 2명 이하의 사람들이 만족할 확률 P/B 요것을 구하고 즉 P의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2명의 테일이니까 아래쪽이죠. 왼쪽이죠. 그러니까 2명 이하니까 0, 1, 2명이 만족하는 즉 3명 미만의 시민이 만족할 확률을 이런 명령어로 구합니다. 두 번째, 6명이 만족할 확률은 X가 6이니까 딱 사이즈가 20인데 확률은 0.3이고 만족할 확률은 우리가 6명이 딱 만족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에서 6을 집어넣어서 해주고 그 다음 그 10명 이상이 만족할 경우는 20에서 0.3 확률인데 10명 이상이니까 그 로어 테일이 아니라 이제 어퍼 테일이 되니까 이 위쪽 그 오른쪽으로 되니까 로어 테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각 세 가지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 돌려보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에서 그걸 만족하는 확률들은 0.03, 0.19, 0.017로 나오죠. 이런 것 같이 그 숫자가 나오죠. 즉 3명 미만의 시민이 만족할 확률 또 6명이 만족할 확률 또 10명 이상의 시민이 만족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간단한 명령을 한 줄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을 에게 주어지더라도 이 숫자만 알면 바로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의 질환은 감염자의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되며 건강한 사람이 감염자와 한번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을 20%라고 할 때 이 감염자가 임의의 건강한 사람 5명과 접촉했을 때 5명 모두 감염될 확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감염자 수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를 구해보도록 하죠. 이 홈페이지에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사회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활용했던 그런 예인데요. 자, 그러면 이 감염자가 임의의 건강한 사람 5명과 접속했을 때 감염자 수를 X라고 하고 이 X는 이항 분포 여기서 이 정보로부터 우리가 감염자 수 20%니까 이 5명이 있고 그리고 그 5명과 접촉했을 때 0.2%의 감염률을 따르니까 이 바이노미알 5의 0.1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5명 모두가 감염될 확률은 P/B X equal 5로 쓸 수 있고요. 그거를 R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요 경우에 기대값 또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해보면 먼저 N이 5고 P 확률은 0.2고 그리고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그래서 5명이 정확하게 이 감염될 확률의 기대값을
구하고 m 곱하기 p지요. 그 다음 분산을 구하고 mpq지요. 그 다음 표준편차는 이거의 variance의 스퀘어루트를 취해주면 되니까 요거를 실제로 돌려보면은 R 명령에서 돌려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값이 바로 여기 쓰여진 값이고 이게 다섯 명 모두가 감염될 확률이 0.00032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X의 기대값 또 분산 표준편차도 같이 구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너미얼 디스피션이 주어지면 그러면 그 주어진 질문이 바이너미얼 디스피션이 맞는다고 따른다는 것만 확인하면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들을 확률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뽀아송 분포. 뽀아송 분포를 P of lambda라고 하는데 이 이항 분포 B of N, P에서 평균 lambda equal NP는 일정하고 N을 한없이 크게 할 때 그렇다 그러면 요게 람다는 일정한데 n이 커진다면 p는 한없이 작아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야지 람다가 일정할 수 있죠. 요 이 확률 분포는 뽀아송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즉 뽀아송 분포는 이항 분포의 극한 분포로 설명할 수 있다.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항 분포를 리미트 프로세스를 걸치면 뽀아송 분포를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과정을 이항 분포에서 뽀아송 분포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이항 분포에서 람다 이퀄 np이고 p가 작으며 n이 크고 또 np가 5와 5보다 가거나 작은 관계가 성립될 때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뽀아송 분포가 유도되는 경우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죠. 람다 이퀄 np가 일정하면 p는 람다 오버 n으로 쓸 수 있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먼저 이항 분포 n choose x 곱하기 px 승 1-bn-s를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죠. 요걸 풀었으면 팩토리얼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n-x니까 x승이 있고 n승이 있게 자 그것을 이제 다시 풀었으면 람다 x승 오버 x 팩토리얼은 앞에 가고 요게 n에 대한 식들이 쭉 정리되고 그 다음 요게 남죠. 자 그럼 이게 그 미적분학에서 리미트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요 식에서 요 뒤식을 보면 요 뒤식만 보면 요 식은 1루 수렴합니다. 그리고 요 리미트 1 마이너스 요 식도 1 마이너스 람다 n의 x승도 n이 무한대로 가면 1루 수렴한다는 걸 미적분학에서 배웠으니까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만약 원 마이너스 람다 오브 n을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포지티브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거를 원 오브 t로 치환하면 n 이퀄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고 n이 무한대로 간다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람다 오브 n의 n승은 t로 치환하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원 오브 t의 마이너스 람다 t로 가니까 그러니까 요 식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1의 t승의 마이너스 람다 승인데 요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로 수렴하니까 2dd 마이너스 람다 승으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걸 이용하면 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b of np 요것은 리미트 n choose x pddx 곱하기 1-pn-x 승인데 여기서 보면 요 앞에 람다 x 승 오버 x 팩토리얼 곱하기 요 나머지 전체가 2의 마이너스 람다 승으로 수렴함으로 풀어서 2의 마이너스 람다 승 곱하기 람다 x 승 오버 x 팩토리얼을 쓸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찾던 요 뽀아송 분포가 되는 겁니다. 뽀아송 분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뽀아송 분포는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나타내는 확률 분포인데 어떤 사건이 단위 시간 안에 평균적으로 람다번 발생하고 할 때 x가 리들 x일 확률이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f of x가 여기서 찾은 요 뽀아송 분포로죠. 요 뽀아송 분포는 그래서 확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럼 확률 분포 X는 포아성 분포 P of lambda를 따른다. 요런 경우에, 요게 P of X가 요 식을 만족할 때 확률 분포 X는 포아성 분포 P of lambda를 따른다고 하면 X가 P of lambda를 따른다. 이렇게 씁니다. 그림으로 보면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요 포아성 분포의 경우 기대값과 분산은 E of X는 람다가 되고 분산 값도 람다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값이 나오게 되죠.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포아성 분포인 경우 주어진 시간 또는 정해진 영역에서 성공의 출현 횟수를 X라고 하면 바로 이 예가 바로 이제 포아성 분포를 따르는 예인데 이런. 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 또 어떤 지역에서의 일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 또 하루 동안 고장난 기계의 수, 또 인쇄된 책자의 페이지당 오탈자의 수, 또 일정량의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의 수 등이 이 포아성 분포를 따릅니다. 남다른 평균이고요. 자,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포아성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의 표본을 택하는 코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 이퀄 2인 평균값이 2인 그럼 포아성 분포 P of 2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100개를 이제 랜덤하게 추출하려면 우리는 포아성 분포에서 랜덤하게 100개를 추출하는데 이 평균 값 람다는 2이다. 이렇게 명령을 주고 R 코드를 돌리면 그러면 이렇게 100개의 랜덤한 포아성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들을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P of X 포아성 분포에서 X가 1일 확률 또 X가 2일 확률 이 포아성 분포를 따르는 이런 X가 있다고 할 때 P of X가 1이고 P of X가 2 여기 두 개 같은 이런 포아성 분포를 따르는 X가 있을 때 이 3을 구해라. P of X 이고 3을 구해라. 그러면 이 포아성 분포를 따르는 X의 이 확률 질량함수 PMF가 아까 같이 이렇게 주어졌죠. 포아성 분포에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이럴 때 자, P of X equal 1이 P of X equal 2하고 같으니까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는 소리죠. 1일 때하고 2일 때가 같다는 소리죠. 여기서 1일 때하고 X가 1일 때하고 X가 2일 때가 같다는 소리죠. 요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요거를 옮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언제나 0이 되려면 람다는 0보다 크고 또 2들이 마이너스 람다도 0보다 크므로 그러면 이건 0이 아니고 그러면 2 마이너스 람다가 0이어야 되니까 람다는 언제나 2가 되어야만 되지요. 그러면 f of x는 그 요식에다가 람다를 2로 집어넣어주면 바로 요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p of x equal 3은 f of 3가 되니까 바로 여기서 3을 대입하면 요식에 바로 요식이 되죠. 그래서 3분의 4의 EDD 마이너스 2승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구하면 P of 이제 람다를 정의하고 요식을 집어넣어서 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람다는 0 또는 2가 나오고 이 포지티브인 2를 이용해서 이렇게 4분의 3 4 over 3의 EDD 마이너스를 구할 수 있죠. 요거를 R 명령으로 하면 훨씬 더 간단해지죠. 여기서 구한 건 요 식을 구한 거고요. 여기서 구한 거는 더 간단하게 포아성 분포를 따르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람다가 2이면 그러면 0.18이 구해진다. 요 값과 같은 값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수치로 나타나죠. 이렇게 익스포넨셜도 없이.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다른 컴퓨터에서를 통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구하는 값보다 바로 R 코드를 이용해서 구해지는 값들이 더 편리한 그런 값들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산 확률 분포를 마치고 이제 이어서 연속 확률 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세요.